안녕하세요 여러분. 지금 그 이 새로 나오는 M스튜디오에서의 프롬프터 기능, 이 방송에서는 프롬프터가 항상 중요한데, 이 프롬프터로 나오는 글씨가 파워포인트에서 있는 슬라이드 노트랑 연결을 하고, 또 슬라이드 노트를 파워포인트 바꾸면은 강의가 자동으로 되게 되도록 해서 다름에 끊임없는 노력, 프레젠테이션을 교실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그 소중한 강의가 남게, 여러분 1시간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만든, 15분의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게 만든 그 소중한 정보가 지구촌의 역사와 함께 남아지기를 바라는 그런 거룩한 이야기도 들려봅니다. 여러분, 여기 그 보여드리고 있는 이 자료는 제가 지금 보이는 이 장면이 나오는 화면과 그 옆에 파워포인트 그리고 슬라이드 노트가 원하는 대로 크게 만들어 보여지는 소위 프롬프터 윈도우가 보여지게 됩니다. 이 새로 나오는 기술의 특허는 이 글자들이 이제 다시 프롬프터 스크린에 나오게 되고, 지금 제가 있는 이 포인터만 바꾸면은 그 장면이 변화돼서 이 포인터를 가지는 자막과 또 장면 전환이 되는 기술이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여러분, 한번 제가 여기 다음 슬라이드 눌러보면 이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이 자막이 M스튜디오에서 PPT 파일을 선택하면, PPT 가져와서 넣는 거죠, 하면 자동으로 해당 슬라이드의 노트가 우측 화면, 여기 우측 화면에 보이게 되고, 그 파일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읽기만 하면 자동으로 강의와 슬라이드가 만들어지는 기술,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만약에 그 다음 슬라이드로 또 넘어가게 되면 자동으로 화면이 커지는데, M스튜디오 방송국은, 여러분 방송국 설치하려면 뭐 여러가지 공사가 들어가는데, 다 이 모니터 거치대까지 이것만 보고 강의를 해도 될 때는 하나만 걸어놓고 해도 되고, 또 이 뒷면에 두 개를 놓고 할 때도 되기 때문에 M스튜디오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강의실에 들어가서 운영자가 하면서 이쪽은 선생님한테 보여주고 해도 되고, 또 혼자 이렇게 강의실에서 만드는 장치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여러분, 이런 그 방송국을 쉽게 만들게 되고 그 장치를 서로가 만드는 거 안에 있어서 그동안에 방송국은 이렇게 스위처 믹서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. 이건 믹서 화면이죠. 스위칭 화면은 만약에 제 파워포인트를 크게 하려면 파워포인트만 나오게 하고, 또 제 앞에 있는 그 이거 뭐 여러 가지 옛날 SD 카메라 편집기서부터 다 놓고 제 옛날 삶을 정리하는 편집실이기도 한데, 그런 환경 안에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게 되고, 또 제 방은 이렇게 오늘 특별히 치우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 기능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, 이 마이크로 콘솔티를 사용해서 하고 있는 건데, 저는 사실 노트북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. 이 노트북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 습관적으로 노트북을 보게 되는데, 지금 이 파워포인트는 저 앞면 화면에 있고, 이 파워포인트의 다음 장은 이것에 의해서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. 이렇게 2018년도에 다림에서 만든 AR 스위칭 방식, 아마 여러분이 어디서도 보지 못한 것이고, 이게 특징은 이렇게 아름다운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는 것, 이렇게 다양한 크로핑과 영향하는 것 외에도 이것을 설계하는 것이 아주 간략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수 있다, 자신 있게 여러분이 이것을 10분 20분만 하면은 할 수 있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. 이 M스튜디오는 그 VR, 버추얼 스튜디오, 저는 지금 그냥 창문에 카메라로 하고 있는데, VR 기술과 AR 기술, 이렇게 AR로 하는 기술로 사용되어지고,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그 학교 방송국 같은 곳에 그동안 있었던 기술은 다 방송 운영자가 아나운서와를 분리시키는 모델이었기 때문에 학교 방송실은 항상 교무실 옆에 있지만 사용되지 않는 공간,
애국 조회를 할 때 한번 사용하는 공간처럼 여겨져 왔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 엠스트를 놓는 순간 그 교실은 선생님의 교실, 학생들의 교실이 돼서 신나는 유튜브 세상에 자유로운 항해가 시작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다림이 만든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는 다림의 엠스튜디오 미니스테이션은 여러분들 어느 공간에서나 방송국을 만들 수 있기도 하고 또 지금 있는 스튜디오들의 이 장치만 넣게 되면 다양한 여러분의 방송 환경을 즉시 구현하게 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다림의 새로운 기술 엠스튜디오를 통한 더 멋진 세상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